1번도 찌가시 뭘까요? 청소하는 데서요. 아? 귀걸이 그 총 쏘는 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로 찔러보자 했더니 그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살이 좀 있으니까 두부콩 있잖아요. 두부콩을 두 개 양쪽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러요. 그럼 여기가 얇아져요. 네, 얇아진 다음에 고슴도치들을 바로 찔러요. 그리고 그 아문 다음에 그 다음에 귀걸이를 하는 아니, 거죠. 아니 근데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슴도치가시를 거뜬 그 고슴도치 같이 뜬 거예요? 아니요. 저 고슴도치 하나를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지금은 뭐. 네, 그래서 하나는 한쪽만 뚫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는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귀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고슴도치 가시로 귀 뚫는 줄 몰랐어요. 드라마를 보다가 그 남한 드라마 가을동화라고 원래 그 친구들이랑 보는데 귀걸이한 게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혼자 호실에 와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입을 깁는 바늘이 따로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지금 거울을 보면서 딱 찔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피가 뚝뚝뚝 엉엉 울었어요. 근데 호실장 언니가 딱 들어오더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고슴도치 가시가 근데 귀해요 되게. 그거를 동네 마을에 내려가서 그에다가 3일 후에 언니가 이쪽은 놔두고 이쪽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호실장 언니가. 근데 저게 좋은 게 진짜 염증이 안 생겨요. 그리고 뾰족해가지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딱 찌르거든요. 여자분들도 귀걸이 하는 걸 단속당한다고 들었는데. 네, 당연히 처음에는 단속. 처음에는. 이게 지금 허용이 된 건가요? 이게?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안 한 사람을 잡아가는 게 더 빨라요. 아,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냥. 다행히도 최근에는 귀걸이 단속이 풀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. 북한에서 귀걸이 단속이 풀린 진짜 이유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화면 저요? 보시죠. 지난 2월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에릭 클립턴 콘서트에 귀걸이를 하고 나타났고 이에 관련해 올 1월 귀걸이를 해도 된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됐다고 합니다. 야. 자, 지금 저래서 허용이 됐군요. 그렇군요. 자, 지금 뭐 유행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. 고슴도치가 이렇게 허용이 된 거죠. 그렇습니다.